네. 근데 KB스타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저 투자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하잖아요. 야, 그 저 KB금융그룹 참 대단한 것 같아. 왜 그렇죠? 아, 저거를 홍보하시겠다고 네. 회장님이 직접 오신 거야. 윤종규 회장님이. 어디에? 어제 제 방에 저희 그 특설 스튜디오 있잖아. 네네네. 거기 가서 저거 홍보하는 영상을 찍고 가셨어. 그 높. 아유, 회장님이잖아, 회장님. 뭐 약간 우리나라 좀, 최고 금융그룹. 네. 어디 이렇게 TV 나오고 싶은 분은 아니고요. 아니. 얼마나 저 저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전사적으로 전 그룹에서. 그렇습니까? 응? 아 근데 내 친김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살짝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네. 방송이. 자, 하여튼 핵심은 여러분의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누구에겐가 설명해서 그걸 설득해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직접 상품으로 만들어보는 투자 그렇죠. 아이디어 서바이벌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속보가 뭐 미 의사당에 지금 소개령이 내려져서 의사당? 네, 미국 국회의사당. 항공기에 잠재적 위협이 있다. 아니 뭐야? 잠깐만, 이거 좀 찾아봅시다. 네, 일단. 그런 이제 일단 소식, 진행해요. 내가 네, 찾아볼게. 속보로 좀 나와서 그거 잠깐 저희가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가 네. 외신이랑 빨리 저 찾아보고 여러분께 가장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일단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과 함께. 일단 어제 저녁 미국 시장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넷플릭스 시장이었죠. 넷플릭스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많이 떨어졌죠? 네, 넷플릭스가 35.1% 장중에 종가가 35% 하락을 했고요. 거래대금 1위였습니다. JP모건이 목표 주가 하향했는데 네. 한 방에 50% 하향했습니다. 아, 그래서 반쭉 떠냈어요? 네. 아, 이거 뭐 20만 명 줄었다고? 아주 드문 경우고 뭐 우리도 우리나라도 보통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뭐 목표 주가를 한 방에 50% 하향 보고서 이제 나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사실 넷플릭스가 한 차례 급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있었죠. 예, 예. 계속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런데 뭐 이번에 폭락을 하고 나서 또 이런 안 좋은 또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뭐 거래대금 1위고 35% 하락하면서 네. 나스닥을 끌어내렸습니다. 1.2% 어제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있는 종목들 좀 같이 하락을 한 경향이 좀 있는데요. 네.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냥 그렇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어제 하락폭이 좀 컸던 것들은 메타가 7.7%, 테슬라가 4.9%, 아유. 엔비디아가 3.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 그런데 나스닥이 1.2% 정도지 않습니까? 네. 물론 하락이 1% 이상 하락을 했지만 네. 아주 뭐 충격적인 것은 지금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다우는 0.7% 상승했습니다. 올랐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봐서는 다른 쪽에는 크게 영향이 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IBM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7% 급등했습니다. ASML,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네들은 다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는 넷플릭스의 이벤트 데이였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서 지금 5%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더니 5% 위로 갔다가 4.8% 상승인데요. 뭐 지금 보시면은 뭐 테슬라가 장중에는 하락을 했지만 시간외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우 쪽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이고요. 그리고 IT 쪽은 괜찮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 영향으로 어제 하루의 이벤트로 크게 움직였다. 그렇게 정도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제가 넷플릭스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성장주의 하락 출발이냐, 아니면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논란보다는 이제 실제로는 이런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지금 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팬데믹 수혜로 인해서 올라갔던 쪽이 이제 서서히 기울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 해제, 그 엔데믹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쪽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는 102달러 살짝 내려와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인데서도 살짝 내려왔고 원화도 1239원에서 1234원까지 약간 내려왔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약간씩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중간에 좀 주춤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거지 현재 추세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도 추세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시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종목 잔세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코스피가 0.01% 하락해서 2,718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0.28% 하락해서 92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코스피가 0.01% 하락했거든요. 어제 나스닥 선물이 장중 내내 1% 하락이었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가 1.35%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이 약보합권이 끝났습니다. 상당히 선방을 한 거죠. 우리 시장의 수급적 변화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개인들이 738억을 사고 외국인들이 943억 매수, 국내 기관이 1612억 매도인데요. 국내 기관들이 토탈 1612억 순 매도인데 투실이 437억 순 매수, 연기금이 521억 순 매수예요. 즉 연기금과 투신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내부 수급과 좀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수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는 철강과 자동차, 음식료가 시장을 좀 방어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사료, 육계,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들 그리고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조선건설, 그리고 연초에 간세를 보였던 엔터 이런 쪽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섹터로 보시더라도 여러분 좀 변화가 생기고 있죠. 이제 수급이 시장에 들어오는 매수의 수급과 매도의 수급이 섹터별로 좀 변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네. 것들은 지금 거의 한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섹터가 계속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가던 섹터가 좀 많이 가면 좀 다른 섹터를 바라보고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하락은 넷플릭스 영향이 크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IT 관련주는 선방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테슬라 호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간외로 봤을 때 나스닥의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0.5% 전후로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벤트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시장 전체보다는 실적 발표에 의해서 주가 차별화되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미국 시장 보시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좀 전에 그 주요 지표 말씀드리면서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추세적으로 반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약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 약세가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 뭐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 SDI 실적이 좋다 그러면서 보고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가는 별로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원화 약세로 인한 요인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쯤 오르겠냐. 그런데 원화 강세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원화 강세가 되려면 달러에 대해서가 떨어져야 되고 달러에 대해서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대형주에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대형주에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어제 그 뭐 투자자분들이나 또 선배 트레이더 분들이나 뭐 선배 뭐 시험장님이 계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통화를 좀 했는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 대형주가 워낙에 환율로 인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거래하시는 분들이나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보다는 그냥 종목별로 가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가운 기관 매수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연기금과 투신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심리가 개선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차별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느 쪽이 좋으냐라고 봤을 때 이제 뉴스에는 이제 이런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삼성과 LG 이런 쪽에서 반도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강세인 거고요. 그리고 애플, 테슬라 향 수혜 기업들. 오늘 뉴스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차. 제가 이제 표현을 미래차라고 한 이유는
전기차, 자율주행, 전장 부품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미래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오프라인 소매 유통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쪽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마트를 비롯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통주들을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제랑 똑같이 제가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까 말까 하다 그냥 똑같이 워딩을 가져왔습니다. 시장은 관망, 수급은 변화, 종목은 차별화. 네. 그렇게 그냥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네. 그 미국 의사당 뉴스를 제가 뭐 AP통신도 들어가 보고 CNN이나 NBC 이런 데도 들어가 봤는데 뭐 시리어스하게 다뤄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그 저 보도들을 보면 네. 예방 차원에서 미 국회 미 캐피털 휠이라고 그러죠. 캐피털 휠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령을 내렸다. 이게 이제 팩트로 이제 나와 예방 차원? 예방 차원.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게 911 테러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떤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기존 항로에서 벗어난 비이상적인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소개령을 내렸다 이렇게 보도가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AP 뉴스, AP 통신, 뭐 NBC, ABC 뭐 다 들어가 봤는데 네. 막 브레이크 뉴스로 막 보도하고 그러는 상황은 연출되고 있지 않네요. 네, 자 뭐 별일 아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시장 이슈 그럼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그리고 각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를 했죠. 그 이제 표가 나와 있길래 그 표를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이 표에서 좀 주의깊게 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4.4% 3.6%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우리나라가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취약 하거나 좀 더 약한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4.8%에서 4.4%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 중국이 4%를 깨지는 걸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중국 당국에서 5.5%가 올해 목표치입니다. 목표를 제시하진 않지만 그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한다.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걱정을 했고 경기 침체에 걱정을 했고 막 이런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걱정과 우려에 덧붙여지는 게 되는데 그 파급효과가 좀 큰 게 어떤 거냐 봤을 때 이 중국의 GDP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기 보시면 2023년이 나와 있는데요. 2023년은 전 세계는 3.8%에서 3.6%로 하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2.6%에서 2.3%로 하향 조정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을 중간에 노란 표시로 한국을 보면은 내년에 2013년도에 2.9%에서 2.9% 하향 조정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향후의 전망을 좀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실제 이익과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향후에 우리 시장에 영향이 굉장히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의 주택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요즘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요. 거기에 그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절성을 고려해서 시즌얼리 어저스티드니까요. 계절성을 고려한 홈세일 주택 판매가 계절성을 고려했을 때 YOY로 8% 하향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중간에 2020년도에 축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죠. 네. 팬데믹 경기 침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쭉 굉장히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3월에 이게 8% 신규 판매 주택 판매가 8%로 계절성 고려해서 8%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것 뉴스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함께 말씀 나눈 것 같은데 모기지 금리 상승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니까 대출받아 집 사는 게 확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네.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팔고 뭐 다른 데 사고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른 데 들어가면 모기지를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제 주택 경기가 좀 둔화 전망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온 네.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둔화가 둔화는 되지만 이게 이제 작년 네. 대비 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예를 들어 막 100만 채가 늘었다고 치면 이제 그게 유지가 돼야 유지인데. 네네. 그보다는 좀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긴 하죠. 완전히 침체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네네. 항상 경기 지표나 이런 지표들을 볼 때는 그 증가율 뭐 또는 하락률을 보면서 둔화될 거냐 확산될 거냐 이걸 이제 많이 보는 건데 네네네. 둔화에 대한 이제 전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를 이제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주택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기 네.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많이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제가 괄호치고 참고를 해서. 우리 국내 신정부 5월에 이제 출범을 하시는데요. 신정부의 향후 5년간 250만 가구 공급 계약을 한다라는 발표를 지금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공약이었죠. 네. 계속 이렇게 또 공약이고 이제 아무튼 계획이지 않습니까? 여하튼간에 뭐 공약을 내놓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경기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에 대해서 또는 건설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 네. 반면에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계속 주택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면 결국은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표가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우리나라 K배터리의 3사 실적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차별화네요? 예, 완전히 차별화됐더라고요. 영업이익 추정이 LG에너 솔루션은 약 2,589억, 삼성 SDI는 2,864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SDI 괜찮네요. SK온이 1,800 손실이에요. 비슷하게 한 게 아니고 2,000억인데 얘네 1,000억 이익이 아니고 1,800억 손실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SK온은 파우치형 배터리고요. 네. 나머지 두 군데는 원통형 배터리인 거예요. 그 원통형도 한다는 거죠? 원통형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각형도 그렇죠. 있고 주정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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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원통형 배터리가 가장 많이 호조였다는 겁니다. 요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완소품 3사도 실적 차이가 이렇게 많이 생겼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뉴스 플레이어를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LG에너 솔루션이 미국의 축구장이 270개 정도면 구매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축구장? 네, 축구장이 270개요? 네, 네. 지금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 사이즈가 축구장 270개 정도 사이즈라고 하죠. 27개도 아니고 270개. 예, 예, 예. 뉴스 보시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기 미니 축구장 있거든. 거기 보면 대학교 같은 거. 풋살 그런 거 270개 아니에요? 그런 거 하겠습니까 지금 LG 에너스. 아니 근데 상상이 안 돼서. 270개 너무 큰데 진짜.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장은 관중석까지 다 포함한 축구장을 연상하는데. 축구고 플레이 그라운드 그 면적에 270개 나올 수 있지. 그렇게 지금 그럴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넘어가요. 네.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요. 원통형 배터리에서 기대감이 더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차도 전기차지만요. 전동 공구라든지 무선 청소기라든지 그 가전에 들어가는데 원통형 배터리가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 종목들에 관심을 갖자라고 네. 이제 부각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고요. 요즘에 그 진짜 가전용으로 무선 엄청 많이 쓰거든요. 네. 신제품 나오는 것보다는 다 무선이에요. 다 무선이야. 네. 그럼 그런 거 보면 손잡이 내는데 다 원통형이 들어갔겠죠. 네. 무선 청소기 네. 엄청나게 비쌉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구매하려고 그랬 가봤더니 무선 청소기 190만 원, 뭐 250만 원 청소기가? 예. 재작년인 네. 그냥 제가 할게요. 청소를 해드려야 가서. 오늘 그 다이슨 뭐 이런 게 이제 비싼 거죠? 뭐 저희는 LG 삼성 거 봤는데요. 그것들이 네. 비싸요? 예 네, 예. 아 이거 차이슨이라고 똑같이 네. 나오는 거 중사. 차이슨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그 이름이 차이슨이야? 안재 그 아, 우리가 차이슨이라고 불러요. 네. 아 뭐 잘 나왔어요. 20만 원이 뭐. 아주 좋은 걸 합니다. 여튼 네 그렇게 이제 여기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판 플립칩 기판 삼성전기 오랜만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자체 개발한 칩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연동해서 기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삼성전기가 공동 개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올 연말에 공급이 유력하다. 전자신문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기 약간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이런 뉴스가 이제 개별적으로 삼성전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말 삼성전자만큼 삼성전기, LG전자, LG노텍을 어마어마하게 우리 개인사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아까 뉴스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대기아가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유럽 판매량이 전년비 21.3%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난 편이고요. 그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차는 14.7% 증가한 거고 기아는 27.6%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주로 뭐 아이오닉과 갈턴 소형 이제 전기차들이 이제 판매가 호조가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아의 주가가 좀 좋은 편이고 현대차 기아가 좀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자동차 부품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 위아가 요즘에 또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 만도니 현대 위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중소형 부품사들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대 위아는 뭐 저거는 이제 그 미국에 현대차가 공장을 지으면 네. 기본적으로 현대 위아가 까니까 네. 그거 그 호재가 이제 반영되겠죠. 네. 정의선 회장도 출장을 가고 하니까 속도감을 이제 느끼게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반도체 부품주들 장비주들 많이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저께 어제는 살짝 뭐 조정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5월 첫 주부터 평택 P3 반도체 장비 셋업한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이고요. 반도체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평택 공장에 반도체 셋업 한다 그러면 그해 반도체 장비 부품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항상. 그러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올해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한동안 반도체 쪽이 안 좋아서 별로 보고서가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차에서 우리 맨날 배터리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구동 모터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동 모터? 예. 구동 모터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의 엔진이죠, 엔진. 그렇죠. 엔진 같은 거죠. 이 구동모터가 대표적으로 이제 마그나에서 하는데요. 이 구동모터 관련된 섹터 또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죠? 뭐, 마그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형사에서는 그렇고요. 중소형사에는 제가 종목은 그런 좀 그렇고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감속기가 핵심이거든요. 아. 이게. 감속기가 로봇에도 감속기가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 만드는 회사들의 관심을 갖자라는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속기. 네, 참고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4월 20일 어제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월드 IT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SKT, KT,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이런 게 열리면은 뉴스 보도가 또 나옵니다. AI, 로봇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럼 또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인 강광액 이거 재고가 거의 소진돼가지고 강광액 예 이거 포토레지스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 의존도에서 우리 탈피하자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게 시끄러웠던 거지 않습니까? 네. 한동안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의존도에 많이 탈피하고 국내 자체로 좀 하겠다 소재 이 부분을 그리고 구산하겠다는 얘기가 상당히 있었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구사양 있잖아요. 반도체 쪽에서도 구사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아직도 일본 의존도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거의 소진되어서 마지노선이 3개월치 지금 재고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붕괴돼서 염려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뭐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화나는 뉴스 하나를 편하네요. 예. 이거 혹시 뉴스 우리 정 프로님 뉴스 뭐 백브리핑 같은 거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거 혹시 이 뉴스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IPO 하지 않습니까? IPO 할 때 그 배정을 받고 청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개인들하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따로 하거든요. 네. 그게 뭐 가장 일단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뭐 따로예요.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정 받으면은. 배정 받으면은 이후에 의무 보유를 이 정도 하겠다, 뭐 6개월 하겠다, 3개월 하겠다 이렇게 써내는 확약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최장 6개월까지도 써내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더 많이 배정을 받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외국인은 의무 보유 확약 자체가 면제예요. 그래서 써내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안 써낸다는 거예요.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공모주 청약에 의무 보유 확약 미확약 비중이 카카오뱅크서부터 크래프톤까지 그러니까 크래프톤은 80%는 확인 안 했다는 거고 대부분은 확인 안 했다는 얘기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확인 안 해도 되죠. 예. 확인 안 해도 안 해도 안 하면 조금 주겠지.
좀 주는데 걔네는 그 정도 경쟁이 없고 경쟁이 없고 그리고 배정이 이미 자기들끼리의 플레이니까 아, 외국인의 청약 배정이 예, 구분돼 예. 있으니까 기관과 네 예, 예. 자기네끼리 플레이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얘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외국인이 순매도가 빨리 나오네. 첫날부터 때리는 거죠. 첫날부터 LGN 솔루션 외국인 배정이 1,285만 주인데 상장 1,068% 급등했잖아요. 그날 당일날 배정 물량의 22%를 그냥 하루에 그냥 다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문제라고 제가 화난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냐면요. 우리 기관들은 업무 보유니까 못 팔잖아요. 또는 시총이 그만큼 있으니까 지수 뭐 인덱스형이라든지 아니면 ETF를 그걸 사지 않습니까? 그 주가 올려놓고 사는데 외국인들은 정말 기분 좋게 파는 거죠. 수급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갖다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관 외국인들의 청약 배정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외국인들이 지분이 들어오는 걸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네, 기업들이. 예, 기업들이요. 외국인 투자 예. 비중이 얼마냐 예, 이거 예. 많이 얘기하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상장된 거로서 꺾이는 가격이 하락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기가 높은 이렇게 확실히 올라갈 거라고 하는 기업들의 대규모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큰 네. 수익을 내고 가는 그런 이제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법 규제라든지 법적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는 제가 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인덱스의 매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급등해 가지고 내가 사는데 근데 외국인들은 당일날부터 그냥 갖다 매도할 거야라는 걸 인식을 좀 하고 나서 하고서 시장을 봐야 주가를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들도 그럼 뭐 어떻게 첫날 다 팔아야 되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배정받아서 판 물량이 네. 많다. 네. 그 외국인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국인도 기관과 개인을? 외국인? 네. 개인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아, 왜?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우리 교포들도 다 외국인으로 잡히니까. 아, 국적이. 근데 이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 보고 의무 보유 확약을 해라. 그러면 흥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IPO가 흥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네. 아, 자, 오늘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요 화나는 뉴스까지만 하고요. 아, 우리 또 아까 난 편안한 뉴스로 들었어. 편안한 뉴스를. 아, 아 그래, 오랜만에 편안한 뉴스를 전해주시나 그랬더니 화나는 뉴스. 앵그리 뉴스군요. 네. 네. 자,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